아 여긴 술집이야. 대부분 술집이야. 술 먹기가 좋아요. 자리가 아예 없었거든. 사람 엄청 많아요. 소속들 끝났을 때 거기서 자리를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동네보다도 내 생각에 점심은 그래 이쪽이야. 야. 밖에 오늘 좀 생각보다 춥더라고요. 집에 서서 시청까지 어디서 타봐야지. 시청역 근처 맛집 단방. 내가 그 동네에서 일을 했잖아요. CJ 대한통운에서 그 동네 점심 맛집을 좀 알거든. 바로 몇 건물 있는데요? 싸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좀 몇 군데 있고. 누군가의 힘겨운 8시간, 누군가의 시계는 왜 멈춰있는 걸까요? 예예예. 준다고? 그래요? 네네. 가자고? 출발 출발. 네네. 야. 아 그동안인데 저희가 상담 오셨을 때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네 아 그 네 그런 거 네 됐어. 카드. 고맙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는다. 좋다. 어 여성회관보다 훨씬 낫네. 네, 거기 별로였는데. 진짜 근데 뒤로 나와봤자 막상 먹을 때 많이는 없네요. 여기는 네. 진주회관이라고 냉국육수 전문이에요. 봐봐, 55년 전통이라고 써있잖아. 네. 정말 맛있는데요. 냉국육수이기 때문에 여름에 와서 먹어야 된다는 거. 네. 아, 이쪽으로 가봅시다. 맛집, 설렁탕 맛집 젠베옥입니다. 여기 1933년도에 개업한 무려 85년 된 집입니다. 아, 설렁탕 진짜 맛있어. 설렁탕 한 그릇에 9,000원. 해장국 8,000원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 아저씨들의 아주 맛집이죠. 저기 지하요? 이 끝에 지하에 10대촌이 있는데 거기가 와 이거 되게 좋다. 엄청놈 같아. 와 진짜 맛있다. 8,000원에서 만원 정도 한다. 가격이 뭐 그렇게 착하진 않다. 학원비니까 만원. 학생 단가로 보기에는 좀 비싼 단가. 직장인 단가. 직장인 단가. 간장새우 넣고. 저런 거 있으면 밥 다 섞어. 김밥집. 한 줄에 5,000원인데. 빵집. 조원들이 많고 그럼 각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각자 먹고 메뉴 정하나 싸우는 거. 네 여기가 이제 JTBC 건물이에요. 저쪽에 보이는 데가 JTBC 건물이고 여기가 JTBC 구내식당인데 외부인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구내식당으로 한번 급식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급식 메뉴가 가치동하고 참치김치찌개 같네요. 얼마죠 여기? 9,000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가 훨씬 싸네. 9,000원인데 5장을 샀어요. 한 번. 3장은 안 되는데. 이게 김치찌개. 같이. 밤이요? 오! 밤이 크게 달라. 잠깐만. 네,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유튜브 홍보. 바로 이렇게 나오시자마자. 진짜. 추억에 젖은 이 대표님.